엄마 결혼식이 엄마 결혼식이 이제 엄마 있어서 좋거든. 네. 엄마야. 네. 엄마. 네. 나 누군지 몰라? 알아요. 알아요. 나 누군지 몰라 엄마? 네, 알아요. 나 누구야? 왜? 이방이야.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엄마. 예. 그래도 오늘 행복하지? 네. 엄마 기분 좋지 오늘? 네, 예. 그래서 나도 좋아 지금. 예. 너무 늦었다. 그러나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다. 근데도 나도 엄마 생각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지나가버린 시간이 가슴 아프다. 어머니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부모니까 기다려주실 줄만 알았다. 그래도 영신은 어머니와 함께 결혼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마음의 짐 하나를 덜었다. 11년간 묵혀둔 숙제를 이렇게 풀었다. 사진을 찍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틴다. 아우, 오라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전부라. 오라가라고 하지 말라고? 집에 다 왔으니까 집에 가야지. 밥 먹고 오자. 밥 먹고 오자. 사진관에서는 그렇게 정정하시더니 돌변해 버렸다. 그러니까 밥 먹고 오자 엄마. 밥 먹고 와해. 밥 먹고 오자. 밥 먹고 와해. 밥 먹고 오자. 아빠 오고. 아빠 오봐야겠. 오봐. 가자. 밥 먹어. 밥 먹어. 오봐. 먹어. 여기 가자. 가자. 신발 줘 신발. 아유, 신발. 안 들어간다고 신발도 치워버린다. 아 신발.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가라게. 이건 용현 가라게. 아우 가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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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머니는 자꾸 여행을 가라신다. 결혼식을 했으니 신혼여행을 가라는 것 그 뜻일까? 아고 이거 못하게. 이거 무슨 이거. 어머니는 완강했다. 앉아. 알았어, 알았어. 평소에는 존댓말을 쓰며 어려워하던 루카를 때리기까지 한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간신히 집안으로 모셨다. 루카는 아주 진땀을 뺐다. 됐다. 여기 앉아. 됐다. 그냥 여기로. 엄마 여기. 어 됐어. 나 여기 가. 오늘 어머니는 여러 번 놀라게 한다. 서너 살 어린아이 같던 어제 모습이 아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가자. 아이고. 아무데라도 가? 아무데라도 가죠. 오늘이 참 특별한 날이라는 걸 그냥 느낌으로 아셨던 걸까. 그날 오후 영신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그랜드 피아노 속에는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 아 이거요. 엄마가 이제 대학 때 선물로 주신 건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3 때 이제 서울로 레슨 다니고 했다가 입시 때 이 대학교에서 시험은 그랜드 피아노 친다 그러니까 엄마가 떨리지 말라고 합격도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하라고 엄마가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그걸 아직까지 들고 있죠. 지금 20년이 넘었죠. 평생을 딸에게 헌신한 어머니께 바치는 연주였다. 루카 어머니도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했던 분이다. 옛날에 이들이 살아 손녀만 피아노에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생각나요? 응 그냥 두 다운가 우리 엄마 10년 들어갔어. 좋은 날
그러나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 가슴에 쌓여간다.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양말에 구멍이 났다. 땀꾸 나기 전에 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왜 너 안 해? 왜? 자기가 이걸 갖다가 그냥 엄마, 갖다 놓으니까 조심해 발레.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꼬매든가 하지. 아. 응? 네. 이것도 빵꾸겠다. 이거 아니거든. 급한 대로 다른 양말을 찾아 신었다. 외출하기 전에는 수아니와 뽀뽀 인사. 아빠 뽀뽀. 오늘 같은 날 잘 다녀오라고 뽀뽀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영신은 그러질 못한다. 밥 먹게. 요즘 루카는 하면 할수록 장사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 정해진 시간에 꼭 문을 열어야 하고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걸으면 안 된다. 더욱이 기분이 울적해도 내색할 수 없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영신은 감자를 잔뜩 준비한다. 이태리 사람들이 감자를 되게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음식보다 감자를 많이 넣어. 그러니까 일석삼조야. 엄마도 좋아하고 엄마도 드시고. 그런 걸 아나 몰라 이 사람 모를 거야. 자기 생각하는 걸. 그 사람 겉으로 표현해 주길 바라고. 나는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되고. 루카가 놓고 나간 구멍난 양말을 꺼내들었다. 미리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좀 미안하다. 섬세한 성격이라 어쩌면 서운했는지 모른다. 엄마는 나의 클래식이고. 그래도 믿는 건 남편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 주겠지 싶다. 됐네. 이 정도면 준수하네. 빵꾸는 발이 커서 그래. 발이 커서 그래요. 괜찮죠? 생각보다 잘 꿰매졌다. 수아니. 루카가 일하러 나간 뒤에도 영신의 일은 끝이 없다.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고 나면 어머니와 수아니 잠자리를 돌봐야 한다. 아내이자 딸이고 엄마이자 43살의 전 영신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야, 안 삐졌어? 안 삐져, 안 삐져. 알았어. 돈 많이 벌어와. 아, 이거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알았을까? 이따 보자. 수고. 울적한 채 나간 루카가 걱정돼 안부 전화를 걸었다. 그렇죠. 뭐 갑자기 손님이 또 왔다니까. 이것으로 하루 일과가 끝났다. 영신은 어머니 옆에 와서 누웠다. 매일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잔다. 그 어떤 일보다 지금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머니다. 루카의 퇴근 시간은 새벽 4시. 피곤해. 돈 좀 배고파 진짜. 집에 들어가기 전 잠시 옥상에 들렀다. 우리 이태리 아빠 친구 너무 멀어. 너무 멀다 진짜. 아빠도 이제 나이가 많아. 혼자 살아 힘들어. 여기 이렇게 서면 고향 생각, 아버지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